네, 오늘 숨 마실 TV에서 말씀드릴 약용식물은 회화나무입니다. 이 회화나무는 우리나라의 5대 거목 중에 하나로 불리죠. 5대 거목은 은행나무, 느티나무, 팽나무, 왕버들나무, 오늘 말씀드릴 회화나무, 이렇게 5개 나무가 5대 거목입니다. 이 나무들은 보통 높이가 25 내지 30m까지 자라는 그런 큰 거목입니다. 그래서 이 다섯 종류를 우리나라의 5대 거목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죠. 또 이 회화나무를 일명 괴목이라고 하는데요. 이 괴목의 괴자가 나무목자에다가 귀신기자를 합친 나무가 바로 뭐 뜻이 바로 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옛날부터 이 회화나무는 귀신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주는 그런 나무라 여겨갖고 옛날부터 조선시대 궁궐마당에 이 나무를 많이 심었죠. 지금도 보면 이조시대 궁궐에 이렇게 가보면 이 회화나무가 심겨 있습니다. 그리고 사대부 집안에 특히 그 글방이나 보통 그 사대부지 선비들이 많이 쓰는 서재 이런 쪽에도 이 회화나무를 많이 심어서 귀신을 막아주고 행운을 찾아주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심었죠. 이 회화나무에는 여러 가지 그 효능이 있는데 특히 그 회화나무 열매가 사실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. 회화나무 열매는 보통 이걸 괴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루틴 성분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 회화나무를 혈관 지방에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이라든지 그 당뇨 이런 쪽으로 많이 그 효능을 발휘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 고지혈증 이런 쪽으로도 이 회화나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그 회화나무의 그 열매의 그 효능으로서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. 우리가 보통 그 나이가 50 넘으면 갱년기 증상이 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갱년기 증상에 어떤 것이 좋냐 하면 주로 그 이사플라본이 풍부한 콩이 사실은 갱년기 증상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. 그런데 이 회화나무 열매가 바로 콩가식물입니다. 지금 보시고 계시죠? 저렇게 열매가 콩처럼 생겼습니다. 그러니까 이 콩가식물인데요. 같은 종류입니다. 그래서 이 회화나무에도 열매에도 역시 이소플라본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상당히 많은 완화를 두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히 갱년기가 되면은 특히 여성들은 말이죠.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이 감소하죠. 그때 이 이소플라본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해주면은 그 부족한 여성 호르몬 내신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콩가식물들은 대부분 다 갱년기 증상이 좋다고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죠. 회화나무 열매는 이 동의보감에는 이 괴각으로 불립니다.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의학 쪽에서는 이 괴각으로 많이 불려져 있죠. 그래서 이 괴각은 그 회화나무 열매는 오래 먹으면은 머리가 휘어지지 않고 늙지 않는다, 오래 산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그 귀한 약재로 알려져 있고요. 특히 그 골다공증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이 한의학에서는 특별히 그 회화나무 열매를 굉장히 좀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. 또 보면 이렇게 한의사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도 평상시에는 회화나무를 평상시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보면 그 특히 갱년기 증상, 얼굴이 홍자를 띈다든지 뭐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또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런 갱년기 증상에는 이러한 그 회화나무 열매 괴각을 드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귀신을 쫓는 나무, 행운을 부르는 나무, 회화나무 그리고 회화나무 열매인 괴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